자, 여러분, 그 오이는 이렇게 제가 올라가면서 다 따먹었거든요. 이렇게 다 따먹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보통 텃밭에 우리 오이가 이래 또 따먹고 나면 다시 또 내리고 또 따먹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올라 여기 보이시죠? 올라왔지요, 그죠? 계속 올라가 여기에서 한 바퀴 말았어요. 말아가 다시 또 내려와요, 이렇게. 예, 내려왔어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이 집기는 이제 필요 없잖아, 그죠? 필요 없으면 이제 이쪽 걸 이리 집어주시고 이 집기도 필요 없고 내려오는 오이 줄기를 이렇게 다 집어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내려온 걸 이제 이렇게 딱 집어주시면은 자 올라가면서 따먹고 내려오면서 그냥 따먹고 그죠? 다시 또 올라가면서 따먹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좀 참고하세요.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예. 호박도 보시면은 이래 내리니까 막 이게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냥 원절기 올라갔잖아요. 그죠?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원절기가 이렇게 올라가가 저 위에서 한번 말아가 이게 다시 내려온 거예요. 쭉 그러니까 또 내려오면서 열리잖아요. 이 집기는 저 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내려오면서 이 집기를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따먹고 여러분 그죠? 여기서 또 이제 다 내려왔잖아 그죠? 다시 또 올라가면서 따먹고 예, 이렇게 많은 게 편한 것 같아요. 아,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아 놓는 것보다는 이게 깔끔하고 집게도 많이 안 나가고 편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청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고추 농사에 뭐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장마라도 비가 계속 연달아 오지 않는다면은 그 관주를 꼭 해주셔야 돼요. 2-3일 풀로 연달아 비가 계속 온다면은 예, 관주를 중단하시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비가 오더라도 또 관주는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은 고추꽃이 낙과하는 거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낙과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 여러분 여 보세요. 낙과 지금 낙과 많이 됐죠? 예, 낙과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전부 이 낙과잖아요, 그죠? 낙과 예, 이게 낙과예요. 지금 아침에 고추밭에 가시면은 보악해 꽃잎이 두루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착과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걱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게 낙과예요. 이렇게 낙과가 되면은 조금 살펴주셔야 돼요. 관리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고추가 지금 주릉주릉 달려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안에도 있고, 저 뒤쪽에도 있고, 막,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은, 한, 이게 아마 한 70개, 8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70, 80개가 되었을 때, 이런 낙과들은 지금 낙과가 많이 됐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기에 너무 예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너무, 과가 너무 많이 달리면은, 예, 자연 낙과가 돼요. 예. 그리고 한 세대 씻다가 따면은 그 위에서 또, 이제 또 수증이 확 돼가 또 고추가 많이 열리게 돼 있어요. 과가 30개 이상이 달렸을 때 낙과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고추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16, 17. 예, 이렇게 고추가 적게 열렸는데, 이렇게 낙과가 되잖아, 그죠? 예, 이럴 때는 영양분이 모자란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럴 때 그 전체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전체가 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얘만 추비를 해주시면 돼요. 예, 고추가 20-30개 이하에서, 고추가 20-30개 이하 달린 데서 낙과가 발생하면은 영양분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 앱기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그 꼭 약하실 때 넣어서 그 해주셔야 돼요. 예. 거기는 칼슘, 붕소 뭐 다 있으니까 그걸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비를 한번 해주세요. 추비도. 요런 나무들만 골라가지고 전부 다 하시면은 힘드니까 요런 나무들만 골라셔가지고 추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쯤은 고랑 밖으로 이렇게 이게 고추뿌리거든요. 고추뿌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어요. 예.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고추뿌리가 지금쯤은. 그러니까 과가 많이 안 달렸는데 낙과가 이루어진다. 고추뿌리 나오는 이쪽에다가 퇴비를 이렇게
한 삽 이렇게 한 삽씩 이래 주시면 돼요. 예. 비료를 줘도 되는데 비료를 너무 자주 주면은 땅도 망가지고 고추가 써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비료 너무 주지 마시고 퇴비를 이리 자주 주시면은 고추 수확을 하시면은 나중에 고추가 달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도 너무 전체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납과가 관은 말이 안 열리는데 납과가 이루어진다 이런 데는 꼭 양쪽으로 이 퇴비를 이리 주세요. 이제 뿌리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퇴비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추밭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송풍기를 불어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거 낙과하는 거 이런 것도 눈에 구별이 잘 되고 고추 선태를 빨리빨리 파악하십시오. 이 바닥이 지저분하면은 이 낙과가 언제 일어났는지 구별을 뭐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이렇게 송풍기를 불어 청소해주세요. 또 성장하는 과정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고추에 낙과가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 예민하게 신경 안 쳐도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과가 30개 이상 달리면은 자연스러운 낙과입니다. 예. 그 한 세대를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또 고추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이 고추나무 굵기가 한도가 있는데 이거 양분을 끌어올리면 한도가 있어요. 예. 아무리 추비를 하고 아무리 갖다 밀어 넣는다 한들 낙과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주 낙과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그리고 고추가 20개나 이래 적은데 낙과가 일어났다. 그럴 때는 꼭 영양분이 모자린다 생각하시고 추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복합비를 주셔도 되지만은 그 웬만하면은 그냥 퇴비를 주시면은 토양도 살아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고 퇴비를 많이 사용하시면은 이 고추나무들이 병충해도 잘 이기고 그 고추도 단고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고추를 담배나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인 방제밖에 없습니다. 5일에 한 번씩 꾸준한 방제만이 고추를 우리가 담배나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자, 여러분 방제 5일에 꼭 한 번씩 해주시고 장마라고 해서 관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비가 2-3일 계속 올 때는 멈추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관수를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